바로 어제지요. 이 경찰이 허경영 씨에 대해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총재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방송 이후에 저희 PD 수첩 앞으로 들어온 제보들 가운데는 충격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승준 PD가 후속 취재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허경영 총재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각종 증거자료를 보여주며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나는 박 대통령의 지지자, 박 의원의 지지자. 뭐 우리가 원수진 사이입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결혼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자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 기자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아, 수사가 아니라 표적 수사야. 그 표적 수사에 대한 의견을 거기에 놀아난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그만두지 않을 것이야. 허경영이 인기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나는 음해 공작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표적 수사고 나중에 내 혐의에 확실한 것이 법정에서 밝혀질 때는 여기에 관여된 자들은 좋은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방송 이후 PD수첩으로 놀라운 제보들이 이어졌습니다. 허경영 씨에게 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금욕주의자를 자처하는 허경영 씨. 당연히 여자를 멀리한다고 합니다. 술, 담배, 커피, 사이다, 콜라나 이런 것도 안 먹어. 그러니까 나는 초금욕주의자인데 어디 가서 옷을 벗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혹시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옷을 벗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대비해서 항상 속에가 좀 지저분한 걸 입고 있지. 허 씨의 전처를 잘 안다는 제보자는 부부가 헤어진 게 불과 2년 전이라고 합니다. 대선하기 전에 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한 10억 정도가 됐대요. 전 재산이. 그랬는데 대선 출마하면서 돈을 까먹기 시작해서 가정불화가 일어났고 당을 만들어서 이런 당활동 하느라고 집을 전혀 돌보지를 못했어요. 최근 입양한 아이들이 있다고 밝힌 허경영 씨. 그러나 제보자는 그 아이들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10년간 이제 고아원을 한 5개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외국에도 가고. 그래서 이제 입양을. 지금 둘째 아들은 군대를 갔다. 그런데 허경영이 하는 말이 내가 화가 나는 게 어떻게 자기 자식을 고아원에서 불쌍하네 입적시켜서 자기 무슨 그거 무슨 사회봉사 했다고 또 그렇게 돌려치고 제보자 중에는 학창 시절 허 씨의 아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웃 주민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두 살, 세 살 그 정도로 제가 동네 같이 형 동생 지냈거든요. 제가 중3 때니까 걔가 아마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잘 생겼어요. 그 아버지 닮아가지고 딱 봐도 뭐 아빠 아들 딱 눈 알 정도로 둘 다 키가 컸어요. 누가 봐도 뭐. 확인 안 해도 딱 눈만 봐도 이렇게 아빠 아들 정도 됐으니까요. 작은 동네에서 씨는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또 젊은 여자와 같이 살았는데 그 당시 임신을 했는데 딸을 낳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딸까지 봤어요. 동생이죠. 거의 뭐 15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좀 클 때까지 아자아자 클 때까지 제가 봤으니까요. 네. 딸? 네, 딸이요. 동생을? 네, 여동생이요. 제보자는 당시 허 씨의 처를 두 번째 부인으로 기억합니다. 그 전에도 보니까 잘 독신주의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독신주의자 내가 알기로는 최하 두 번 결혼했는데. 허경영 씨는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미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 씨가 처음 대선에 출마한 97년. 응답자의 72%가 박정희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열풍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측면. 허경영 씨는 박 대통령의 정체를 읽는다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박근혜 의원이 거대 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과 박근혜 의원과의 결혼설을 주장합니다. 결혼설은 그의 이름을 알리는데 한몫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네네. 저하고 이제 이런 그 뭐 혼담이 있었죠. 네네. 계속 뭐 서로가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사이죠. 아, 미국도 한번 같이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박근혜 전 대표와 좀 어떤 관계를 가지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거는 뭐 서로 계속 뭐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 중이라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쪽으로 얘기인가요? 뭐 대충 다 짐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뭐 혼사 말씀입니까? 예, 뭐 그런 것이 다 짐작하고 있죠. 네, 물론 허 후보께서도 미혼이시고요. 예. 박근혜 전 대표의 현재까지의 그에 대한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그분은 항상 뭐 그렇게 말이 없는 분이니까 그러나 뭐 크게 뭐 반발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죠. 네네. 그래서 나는 박 대통령 묘소를 찾아갈 때마다 예,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워요. 다 동생들은 결혼했는데 박근혜 의원이 또 그래 있잖아요. 거기에 나도 책임자 중에 또 한 사람이니까 책임감을 느낍니다. 박 의원님 사랑합니다. 박 의원님 사랑합니다. 결혼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이번 검찰 수사에 발단이 된 무까지 박근혜 의원과의 결혼설이 눈에 띕니다. 선거 기간 전 무까지를 돌린 것은 경제공화당 당원들입니다. 한때 열성 당원이었던 박상봉 씨. 그는 당시 수백 부의 신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조를 짜가지고 어디 어디 가서 돌려라. 그 대신 걸리면 걸리면 알아서 저기 뭐 저 여기 당사를 대지 말고 알아서 처리해 저기 마무리 지내는 거야. 누가 돌리라고 했다지 말고 내가 자신이 갖다 돌렸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아 이거 그리고 또 신문이니까. 그렇죠. 노트 신문이니까. 뭐 누가 이거 노트 신문인데 그거 뭐 하재되네 생각을 해? 이게 무료 신문이니까. 그렇죠. 무료 주니까. 사전선거에 해당되지 않도록 정식 광고가 아닌 무까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결혼설 기사를 처음 보도한 로또신문의 소재지는 경제공화당의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경제공화당에서 돌린 무까지는 또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저 조선 시사에서 막은 건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돌렸어. 이 신문의 헤드라인 역시 허경영, 박근혜 결혼설. 박근혜를 박근혜 보려고 몇 번 왔다 간 사람들이 있어. 몇 번 거짓말하니까. 실제로 이거 뿌리면은 관심 갖고 온 사람들이 많았나요? 많죠. 아 이걸 뿌리니까. 그래요. 난 내가 이거 지하철에서도 엄청나게 놀랐어요. 당에서는 허경영 총재와 박근혜 의원과의 결혼을 기정사실처럼 얘기합니다. 네, 박근혜 후보님이 프랑스에 있을 때. 그 전에 가서 우리 딸 만나가지고 한번 잘 얘기해보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마음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갈라 그런 찰나인데 귀국을 한다 이런 찰나에 누가 6년사가 돌아가신 거지. 8.15 때 사건 터졌잖아요.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박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 영부인처럼 했었어.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공기를 놓치고 우리 후보님도 공기를 놓친 거야. 신문을 보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허경영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고 부시와 친분이 있다는 등의 화려한 이력을 듣게 됩니다. 이분 원래 그 미국에서 우리 그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씨잖아요. 네. 미국에서 맨 처음에 우리 허총대님을 추천을 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네,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아. 그랬는데 나는 그 대통령이 대리이기 때문에 안간다 이렇게 사양을 했어요. 그의 능력을 믿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분 정책 세미나 들으니까 내가 뿅 가버리잖아. 엄마 바로 1분이 대통령이야 돼. 모든 걸 떨치고 만약에 내가 돈을 10원짜리를 집에 못 갖다 주어도 상관하지 마. 나 이 대통령을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분이 순삼의 대통령에 대해 우리나라 잘 살고 세계가 잘 살고 있다. 근데 지금들 정치인들은 전부 다 썩어 빠졌다. 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시고. 그럼요.
내 차비 들어가고 내 밥값 내면서 또 돈도 또 성가할 때는 막 꾸려다 넣고 또 내 돈도 넣고 그건 이제 내 성의고 어떤 사람들은 집까지 담보해서 막 내놓고 그래도 이제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의 20억이 넘은 돈을 우리 자원봉사들이 다 만든 거예요. 여기 보지 마시지만 다 막 그 자리에서 어떤 데로 막 100만 원, 200만 원 저분들도 막 돈 이렇게 내시고 하여튼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뿌려나간 거거든요. 지난 대선 결국 때 결혼설과 묵가지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허경영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부시 대통령 취임 당시 찍었다는 이 사진도 합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 허위로 판명난 그의 이력. 정작 대선 당시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 사람이 난 뭘 했네 뭘 했네 이거는 본인의 어떤 다른 후보자 등록과 상관없는 그런 경력이기 때문에 네. 등록하는 데서는 딱 그리 문제가 없어요. 상대 후보자가 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허위 사실이라 해가지고 네. 뭐 고소 고발 고발을 하면 네. 그분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뭐 그 사람이 거기에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라는 어떤 공식적인 그 국민들의 많은 이제 세금이 쏟아지면서 진행되는 선거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출마하는 사람부터 철저하게 사전에 좀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터무니없는 그런 좀 거짓말이나 또는 어떤 심각한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이 나오지는 못하게 막는 그런 좀 제도적인 장치나 사회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선거 기간 내내 현실성 없는 공약과 검증 안 된 이력들을 쏟아놓았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60세가 넘은 사람은 한 달에 70만 원씩 주죠. 네. 부부 130만 원, 140만 원 주죠. 네. 그러면 부모 안 모시겠다고 싸움하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네! 저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 저를 초청해서 한국의 3천 명의 정치인 중에 저 혼자만이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누구 많이, 많이 닮았어요? 우리 박주방장님. 박주방장님이 누굴 많이 닮았습니다. 아유, 이거는 정도가 아니라고 선거구는 정치를 넘어서 대중 스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치 엄숙주의를 벗은 신선한 인물로 포장된 것입니다.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허경영 띄우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난 자식도 부정하고 독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국민들이 좀 너무 좀 무슨 영웅시하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현수막이라든지 광고 도면이 나올 때는 거기에 쓰여진 내용 자체가 전부 인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거는 뭐도 없어. 뭐도 없는, 다 거짓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난 선관위는 뭐 하는지 몰라. 언론에 그 사람이 내비치면서 마치 기인처럼 대접을 해주는 것 자체가 이거 사회적으로 그런 방송을 자꾸 보여주면 젊은 사람들이 그런 방송 보면서 진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구멍가게도 아닌데. 허경영 씨는 곧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의 잘잘못은 그 수사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정치인을 믿을 수 있는 검증 체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허경영 신드롬을 기성 정치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정치가 이 정도로까지 우스갯거리로 전락되어도 좋은 건지 정말 불쾌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저희 PD수첩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 취재를 통해서 허 씨와 경제공화당의 실체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리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경찰이 자신이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허진호 PD. 네. 그런데 이제 그 경찰이 지난해 한화 김승현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을 최초로 수사했던 경찰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오모 반장인데요. 그 때문에 수뇌부에 미운털이 박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4개월째 오 반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 반장은 동료들 사이에선 청렴결백 오 반장으로 통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선 철저하게 두 얼굴로 살아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표적 수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오 반장, 대체 어떤 인물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서울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오모 반장. 180cm가 훌쩍 넘는 키에 훤칠한 미남 수사관. 서울대 출신으로는 드물게 순경공채로 경찰에 입문. 경장, 경사, 경위 계급을 모두 특진으로 달았다. 경제 부장, 이제 수사국장실에서 이제 아까 입문을 봤는데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밥 먹고 동사무 시간 때문에 전부 동사 때도 수사생각으로 만들고 서울의 한 재개발 아파트를 들여다 2005년 세상을 들썩이게 한 재건축 비리 적발. 비리 백화점이었습니다. 사실상 성매매가 주 목적인 서울 강남의 대형 2007년 기업형 안마시술소 적발. 발됐는데 거짓말은 탄로됐습니다. 경찰은 김승현 회장 그리고 보복 폭행 사건 최초 수사까지. 우리가 만난 전현직 경찰 간부들도 그의 수사 능력엔 이견이 없을 정도였다. 그 사람만 보는 자체가 범죄 제약이 되는 거 아니죠? 그 역할을 하는 거. 또 광수대 후배 수사관들은 청렴결백 오 반장으로 통했던 그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저희 반장님한테 백도 가지고 봐줬다는 사람이 데려오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수원 이거 질권이 남아 있지 못하죠. 그런데. 최측근 동료들마저 감쪽같이 속여왔다는 오 반장의 두 얼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이다. 이미 지난해 5월 오 반장의 비리에 대한 총리실의 내사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내사를 담당한 관계자를 만나봤다. 그는 조사하던 중 알게 된 오 반장의 이중 생활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빨리. 영화 투캅스에서 안성기가 분한 조영사는 겉으론 검소해 보이지만 실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일상적으로 뒷돈을 받아 챙기는 부패 경찰의 대명사였다. 뭐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오 반장이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 그들의 뒤를 봐준다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그 뒤를 봐준다는 게 어떤 식으로 봐준다는 건지. 네. 경찰 내 최고 수사기관인 특수수사관은 오 반장을 세 차례 소환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저 일체 진술 그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특수수사과가 수사 중인 오 반장 관련 비리 의혹은 직권 남용에서 인사청탁, 유흥업소 업주와의 결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오 반장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그런데 지난 1월 3일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오 반장이 경찰 통신망인 무궁화 클럽에 자신이 표적 보복 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오 반장은 직접 경찰 총수를 지목하고 나섰다. 청장님이 부하 직원들을 낙엽 밟듯이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저는 범죄자로부터 덧붙여진 혐의를 밝힌 후 조직을 떠나겠습니다.
오 반장은 그래서 자신이 경찰 수뇌부에게 미운털이 박힌 가장 큰 이유로 한화 김승현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을 꼽았다. 지난해 4월 29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김 회장. 사건 발생 꼬박 50일 만의 일. 경찰의 조직적인 축소 은폐 시도 탓이었다. 사건 발생 당일인 3월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 피해자들은 다음 날 한 수사관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가 바로 서울시경 광역수사대 오반장이었다. 오 반장은 이후 약 보름에 걸쳐 내사를 진행한 후 현장 조사와 피해자 진술이 담긴 첩보를 상부에 보고했다. 오 반장의 이 첩보 보고서는 훗날 완벽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말이 그 첩보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거 가지고 증거들이만 영장만 치면 돼요 그냥. 그러나 지휘부가 오 반장의 수사 보고서를 묵살하면서 사건은 영원히 묻힐 뻔했다. 한 달이 지난 4월 24일 연합뉴스가 특종을 터뜨렸다.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재벌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사실 이 사건의 실체는 이미 한 달 전에 서울경찰청 수뇌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한화 김승인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경찰이 축소 은폐한 의혹에 대해 전직 경찰 총수의 청탁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직엔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남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내엔 오 반장이 언론에 제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연합뉴스 측의 말은 달랐다. 이용가에 떠돌던 소문을 통해 사건을 처음 접했으며 이미 다른 언론도 인지한 소문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오 반장과는 만난 적은 물론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경찰의 김승현 회장 조사 당시의 비화를 입수했다. 경찰의 대규모 조사 전담팀엔 광역수사대 오 반장도 합류했었다. 경위 계급의 오 반장과 재벌 총수인 김 회장. 두 사람은 그렇게 사건 발생 50일 만에 수사관과 피의자로 마주앉게 된다. 김 회장에 대한 신문은 진술 녹화실에서 이루어졌다. 복도엔 대규모 전담팀이 대기했다. 이들 중 한 사람을 통해 김 회장 신문 과정을 들을 수 있었다. 피의자 신문인 김승현 회장에 대한 신문을 위해 오 반장이 조사실에 들어섰을 때 조사실에 있던 김 회장은 김 회장은 오 반장을 보자마자 악수를 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 반장이 거부했다. 수사관과 피의자가 악수하는 법이 없다는 이유였다. 회장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누군가 김 회장을 배려해 특별히 가져온 의자가 문제였다. 오 반장이 의자를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여느 피의자와 똑같은 의자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미 보복폭행 사건의 전말을 꿰뚫고 있었던 오 반장. 그의 피의자 신문은 강도 높게 진행됐다고 한다. 훗날 당시 남대문서 수사과장이었던 강모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 반장은 똑바로 앉으라는 등의 다소 강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해 김 회장을 괴롭혔다고 했다. 그런데 신문 도중 오 반장은 한 상사에게 불려갔다. 그리고 그들 사이엔 큰 소리가 오갔다고 한다. 그 상사는 대체 누구였으며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 피의자 신문을 제가 말했어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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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우리는 오 반장 측 변호인을 만나보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곳에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던 오 반장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인터뷰를 완강히 거부했다. 안녕히 계신데. 왜냐하면 저희들 직업은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다 상대방을 살피고 확인하고 그런 건데 의를 봐버리면. 그런 김 회장 신문 당시의 일은 수사관으로선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지금 아무리 지위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여기는 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조사하기 위한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건 지켜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교체했습니다. 수사 과정을 비겁하지 않겠다는 게 나중에 언제든지 국민들이 알면 저희 경찰을 조금이라도 믿어줄 거 아닙니까? 특급 수사관으로 국직한 사건을 두루 해결하는 동안 오 반장은 모든 피자를 그렇게 신문에 왔다고 했다. 신문에 따라 수사 방법이 틀려지거나 하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위에 윗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강한 수사 의지를 나타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 수뇌부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는 수사관 오 반장.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떠났다. 수사의 의지가 꺾이는 사례가 되지 않으려고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고민이 더 큽니다. 수사 경찰관으로서는 하나의 자기의 서 있는 자리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허준호 PD, 이 오 반장이 탁월한 수사관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경찰 내부의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만일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수사 결과 비리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경위가 하나 사건 이후 오랫동안 경찰 내의 여러 부서에서 내사를 받았다는 점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50여일 동안이나 내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오 반장의 주장이 바로 그런 뜻이죠? 네. 손정은 아나운서, 네. 이 오 반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경찰 내부의 내사 과정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 반장과 그 동료들은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청 내사가 여러 번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 1월경에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과에서 오 반장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요. 오 반장과 절친한 이모 사장의 청탁으로 이모 사장 업소와 경쟁관계에 있던 F1마시 수소를 단속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무혐의로 내사가 종결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은 해 5월경에 이때쯤이면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이었는데요. 경찰청 감찰과에서 내사가 있었는데 이용업소업자 유착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8월경에 경찰청 수사 2개와 폭력계가 비슷한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지만 역시 무혐의 처리됐고요. 그리고 작년 10월경부터 이번에는 경찰청 내 최고 수사기관이죠. 특수수사과의 내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강도 높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오 반장은 한화 사건 이후에 250여일간 경찰청 내사가 강도 높게 자신을 향해서 내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내사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는데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허진호 PD, 네. 앞서 이제 오 반장이 투캅스에 나오는 안성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경찰이 오 반장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지금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흘러나오는 소리들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큰 혐의 중에 하나는 유흥업소 업주와의 유착관계입니다. 오 반장에 대한 경찰청 안팎의 내사가 거듭되는 동안 항상 등장했던 혐의가 유흥업소 업주들과의 유착관계. 그중 하나가 공짜술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 반장은 체질적으로 술을 못하는 인물이었다. 술 나가는 거 하나도 못해요. 육수에 다 신나서 여자가 먹을 때도 컵에다 물 넣어놓고 나가면 사이다. 사이다 넣어놓고 먹지. 술 강을 바랍니다. 사람들 모르는 거야. 제가 오병이 형이랑 술 이미도 안 돼. 우리가 다 실패해 나왔는데 진짜 소자잔 먹은 거에 쓰러져요. 그러나 술 접대 외에 다른 방법도 많다. 업주들에게 현금 등을 상납받고
단속 정보를 흘리는 등으로 뒤를 파졌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그가 여러 유흥가 업주들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소문도 적지 않았다. 오 반장은 유흥업소가 밀집된 서울 북창동, 강남 등의 관할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 반장을 아느냐고 물었다. 알죠. 그 사람 내가 알기로는 돈은 절대 안 받는다는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아니, 그냥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오 반장과 몇 년간 친분을 쌓아왔다는 업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오 반장은 독특한 인물이었다. 저희 극장을 갔어. 그 혼자 가서 자기 거 티켓 끊어놓은 사람이야. 진짜로 맞아. 혼자 티켓 끊고 팝콘 혼자 자기 거만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봐도 별쪽이라고 생각해. 별쪽이라고. 커피 같은 건 내가 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질려버리는 사람인가? 팍 시켜서 팍 하다가 영수증 딱 끊더라고. 자기가 팍 나가. 강남과 북창동 유흥가엔 지난해 초 오 반장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의 일화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특수수사과의 수사가 시작된 지 이미 4개월째. 유흥업소 사장들이 오 반장으로부터 계속 비호받기 위해 미리 입을 맞췄을 가능성은 없을까. 우리는 현재 유흥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 나섰다. 폭력 사건으로 오 반장에게 체포돼 형을 살고 나온 최모 씨. 그도 오 반장의 부친상에 조문 갔었다고 했다. 10만 원도 아니고 돈 6만 원 응?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걸 무슨 이런 걸 주나 응? 이런 생각이었지 내가. 그래서 아유 내가 속으로서 아유 내가 제안만하고 상종도 안 한다고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는 수사관으로서의 오 반장을 인정한다고 했다. 국어책에 나오는 그 경찰관들 있잖아. 예,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 법을 무조건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고고 조사도 받으려면 당신이 나라 법을 어겼으니 어? 이거 자세 안 좋을 경우는 공권력에 응? 대항하는 거다고. 무조건 똑바로 앉아서 조사받으라고. 자기도 앉아서 똑바로 조사해도. 체포 당시 그도 가진 방법으로 오 반장을 매수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봐달라는 얘기 분명히 하지 말라고. 차라리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라고. 봐달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고. 진짜 짜증나. 좀 개인적으로 제가 갔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놓고 따져서는 참 무리듬은 사람이야. 한때 북창동 유흥업계의 1인자였다는 박모 사장을 만났다. 이제 은퇴했지만 그의 증언에 따르면 잘 나가던 시절 그는 경찰 위에 군림하던 유흥업소 사장이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관할서에 상납했다. 그런데도 자신의 가게가 단속을 맞은 날 박 사장은 관할서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그런데 오 반장이 부임한 뒤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렇게 서로 적이 된 얼마 후 오 반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리고 오 반장은 돈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선생님, 네, 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 되는지
위치는 지금 보여드리는 테니까요. 거기다 쌀 10가루를 좀 갖다 주십니다. 이 쌀을 자기가 구워야 된다? 아니요. 신경이 나 구하고요. 그 영수증 구우다가 그냥 세 군데 하세요. 어디로 보냐고. 영문상 있는데. 오 반장이 쌀을 보내라고 한 것은 형편이 어려운 보육원이었다. 박 사장은 오 반장 때문에 쓴 돈은 그 쌀값이 전부였다고 했다. 나한테 이 돈을 안 받아갈 정도면 너 사람 정말 깨끗하다. 진짜 너 자부를 해. 근데 자기가 이런 길이 여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깨끗할 거야. 어디 가서 들이댈 수 있어. 깨끗해요. 쉽게 얘기하면. 1년여간 오 반장을 따라다닌 유흥업소 업주와의 결탁 의혹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밤 오 반장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여러 차례 약속 장소를 변경했을 만큼 자신의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한모 씨. 그는 오 반장이 유일하게 돈을 받아 챙기는 유흥업소 사장이 있다고 했다. 나오는 돈 딴 데다 놓고 이렇게 받는다. 당장 먹어. 오 반장과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는 이모 사장. 이 사장은 서울 북창동 강남 등지에선 유흥업 컨설팅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인물이었다. 한모 씨는 직접 유흥업계의 한 대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역사에 우리 술집이 있어. 술집을 하고 아가씨를 직접 운영해. 그죠? 지금 참여해서 기가 막히는 게 오 반장에게 이모 사장의 피 안마 시술소 지분이 있다는 한모 씨 주장은 특수수사과가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혐의와 일치한다. 오 반장은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 반장한테 지분이 있지 않냐고 그런 겁니다. 오 반장이 지금 기가 막혀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응? 또 지분이 20% 있다고 했다고 액수까지 프로테인까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이모 사장을 만났다. 그는 오 반장에 대한 표적 수사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래 제 아니오 왜 이런 게 알아요? 형, 여기 도와주세요. 하나만 도와주고. 나는 이제 미친 사람이 있어요. 더 점점 풍경 많이 알아요. 정의가 보입니다. 피 안마 시술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특수수사과는 오 반장과 이모 사장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전직 유흥업소 종업원 한모 씨. 그는 오 반장의 각종 비리 내용을 유흥업계 대부로 통하는 오모 씨 측근에게 들었다고 했다. 한모 씨는 지난해 초까지 오모 씨가 실제 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모 안마 시술소에서 일했었다. 사실상 성매매가 주 목적인 서울 강남의 대형 안마 시술소 세 군데가 적발됐는데 지난 2년 사이 여기를 드나든 사람들은 무려 20만 명. 지난해 초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기업형 안마 시술소 세 곳이 경찰의 단속으로 철퇴를 맞았다. 특히 오모 씨가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모 안마 시술소는 성매매, 탈세, 건축법 위반 등으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된다. 당시 모 안마 시술소를 수사 적발한 이가 바로 오 반장이었다. 그 사건 직후 오모 씨 측근으로부터 모종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한 융업계 관계자를 만났다. 사건이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몇십억 그런데 2007년 1월 오 반장이 모 안마 시술소 수사를 하던 중 서울 경찰청 감찰과에 오 반장에 대한 무기명 첩보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모 씨와 오모 씨는 라이벌 관계인데
이모 씨의 뒤를 봐주는 오 반장이 의도적으로 오모 씨의 안마 씨 수술을 단속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첩보였다고 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오 반장의 수사 기록을 복사해 가는 등 오 반장에 대한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경찰청 내부 문건이 입수됐다. 한 기자의 제보로 경찰청장이 직접 단속을 지시했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독려하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청장의 지시 직후 광수대 간부가 세 곳의 안마시 수술을 무작위로 각 팀에 배당했다고 한다. 각 팀에 하나씩 줬어. 예, 강력 1팀에 하나 줬고, 지금 1팀에 하나 줬고, 국력 2팀에 하나 줬고. 그건 임의적으로 지정된 거죠. 네, 서준호 PD. 오 반장이 멋대로 그 안마시술소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경찰청장 지시로 수사를 했다. 그래서 적발했다. 아까 그 비디오에 나온 서류 이게 맞다고 하면은 오 반장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입수한 이 경찰청장의 지시가 담긴 서류가 중요한 의미가 될 텐데요. 저희가 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 재차 확인을 요청했습니다만 경찰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 내부에서 이걸 입수를 한 거죠. 네. 네. 그럼 뭐 확인을 왜 안 해주는지 좀 이상한데 오 반장의 또 다른 비리 의혹 가운데는 전 청와대 인사한테 인사 청탁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오 반장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인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유흥업소 업주가 특수수사과 수사 과정에서 오 반장은 협박에 못 이겨 대신 인사청탁을 했다. 뭐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 반장은 2003년 속칭 삐끼들을 상습부터 한 업주를 불러 반성문을 쓰게 했다. 현재 특수수사과가 조사 중인 오 반장의 혐의 내용엔 그와 같은 직권남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반장의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로 알려진 것이 2002년 모 룸살롱 김모 사장에 대한 가혹행위다. 오 반장은 당시 카드깡, 폭력사건 등의 관련 혐의로 김모 사장을 수사 중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사장이 자진 출두했다고 한다. 이때 김모 사장이 오 반장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건이 있었다. 김 사장은 오 반장이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오 반장은 김 사장이 선처를 호소하며 스스로 무릎을 꿇어 자신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김 사장은 현재 오 반장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오 반장은 2005년 김 사장을 협박해 전 청와대 비서관 조모 씨에게 돈을 주도록 한 뒤 자신의 승진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특수수사과는 김 사장의 룸살롱을 압수수색.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과 김 사장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관계가 소상히 담긴 장부를 입수했다. 대신 장부엔 김 사장이 조 전 비서관에게 2005년 모두 2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전해진다. 경찰이 서울 시내 재건축 조합 비리에 대해 재건축 단지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정도로 2005년 경찰 최고의 쾌거 중 하나라는 재건축 비리 적발. 광역수사대 오 반장의 작품이었다. 오 반장은 사건이 마무리된 그해 7월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했다. 그 특진이 바로 청탁에 따른 것이었다는 혐의다. 그런데 당시 재건축 비리 적발 사건을 기억하는 경찰청 안팎의이들은 석연치 않은 분위기다. 굳이 승진을 청탁할 이유가 없었을 만큼 당시 오 반장의 특진은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단연가정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사를 했었던 우리가 특진을 안 한다는 것은
해결이 온 그런 상황이었죠. 수뇌부에서도 그 극찬이었었고 이 특집까지 시켜주겠다고 직접 이제 그 우리 사무실까지 방문하셔갖고 그 공약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경위 경과까지 그 특전 시켜주겠다. 2천만 원을 받은 조 전 비서관은 청탁령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12월 12일 오전 2차 소환 예정이던 조 전 비서관은 전날 밤 도미했다. 경찰은 출국한 이틀 뒤에야 부랴부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이 사실상 조 전 비서관의 도피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탈세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사장. 그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이고 그의 업소는 여전히 성업 중이다. 아가씨들 2차도 되나요? 아, 2차도 돼요? 경찰청은 이번 수사의 초점이 공무원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관계라고 밝혀왔다. 그런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2월 말 특수수사과 경찰관 3명의 공짜술 파문이 일었다. 그 친구는 60만 원어치 먹고 깎아서 30만 원어치 내고. 아니, 전액 공장 왔는데 전액이 그쪽 애들한테 얘기해보면 전액 공장이에요. 공무원과 유흥업소 업주 간의 유착관계 수사가 4개월째로 접어들었다. 대한민국 경찰 내 최정의 수사기관이라는 특수수사과가 직접 나섰다. 그러나 숨막히는 긴장이 흘러야 할 유흥가인 어째선지 두려운 기색이 배이지 않는다. 오 반장 역시 결백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탁월한 수사관이란 평을 들으며 악바리처럼 사건 현장을 누비던 광역수사대 오 반장. 우리는 그를 다시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일까. 허진우 PD, 경찰청에서는 이 오 반장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억울해한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특수수사관은 오 반장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라 공무원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관계를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경찰청 안팎에서는 오히려 경찰 스스로 표적 수사 의혹을 증폭시킨 것은 아니냐 하는 비판 또한 일고 있습니다. 네, 허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오 반장의 주장에 적지 않은 동료 경찰들이 공감하고 있고 현재까지 정황을 보면은 그런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청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그 결과가 한 유능하고 양심적인 수사관을 무고하게 쫓아내는 결과가 된다면 경찰에 대한 신뢰는 다시 한번 크게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이 경찰의 명예가 걸렸습니다. 아무쪼록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이 청구한 허경영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오전으로 예정이 돼 있죠.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정치가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에 면역이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2분 13분쯤 됐나요?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고 이어서 뉴스24가 방송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